BTS 위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빛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둘째 날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후원자들의 감동적인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사랑 강주리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짜장면 데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